자, 오늘부터는 그 재미있는 한자 공부. 네, 재미있는 한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 한자 공부. 우리가 한자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500자 정도만 알면은 한 3000자 정도 알아요. 한자는 한 3000자 정도만 알면은 잘안 배이죠. 우리가 이 공부라는 글자를부터 한번 봅시다. 공부. 공부라는 것은 이게 글자를 보면 장인공자에다가 남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망치를 두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그것만이냐? 이 공부라는 것은 틈, 여가, 노력, 숙련. 근데 일본에서 이것을 궁리하는 것, 중국에서는 그 숙련된 기술, 이것을. 근데 이것은, 즉, 공부, 이것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또, 숙련되면은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글자인데, 중국 무술을 꽁푸 그럽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 숙련된 기술을 말하는데, 송나라 시대 그 진요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요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매유옹 사람 이름이고 매유옹이라서 팔 매자 기름 유자 늙은이 용자 나이 많은 그 기름 장사 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송나라 시대 진요자라는 사람이 아주 활을 잘 쏩니다. 나뭇잎이 쫙 있으면 쫙 잡아당겨서 활을 탁 쏘면은 나뭇잎 사이에 딱 활이 꽂히는 그런 일을 해요. 사람이 좀 거망기가 있어.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집도 잘 살고 그래서 이렇게 활을 한 번씩 쏠 때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활을 이렇게 쫙 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쫙 치는데 이 기름장사가 뭐라 하냐면 그냥 심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내가 이 활솜씨가 별로 안 줬어. 아니 그게 뭐 좋은데 그거 그 일반적으로 숙련 된 것에 불과하지 큰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잘한 것 아닙니다. 아 그럼 당신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아 나는 기름 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기름통을 들고 올라가서 조그만 호로병에다 넣으면서 기름을 쫙 부수니까 그 기름통에 많은 기름이 그 밑에까지 한 줄로 쭉 넣으면서 동전 넣어가지고 거기 동전 속으로 물이 기름이 쏙 들어가는 것을 봐요. 다 빨고 하는 말이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숙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숙련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이 법법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법법자는 사실은 약자예요, 약자. 이게 원래는 이 법법자가 뭘 숫자? 그다음에 해태 T자에 갈 거자 야, 이 자가 정자 이세 개가 합쳐진 글자가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래 이 자가 법법자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삼수면 물 해태 T 갈 거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예를 하거나 할 때는 이 글자가 나오죠.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또 어떻게 하냐면 물이 흘러가거나 이 해태라는 것은 길흉화복을 점칠 줄 알고 항상 올바르게만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궁궐이라든가 법원 같은 데 앞에가 이 해태상이 많이 있죠.
이것은 올바르게 재판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혜태가 걸어가듯이 이겁니다. 이게 법이요, 법. 근데 법에는 법에도 보면은 법이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이자입니다. 헌자입니다. 우리가 헌법 그러죠. 헌법. 그럼 법에는 헌법. 또 법을 나타내는 그 글자 규라는 글자도 있어. 규. 그 다음에 칙자도 있고. 아, 칙. 법칙, 규칙 할 때 칙이죠. 이 칙은 곧 할 때는 곧 즉자고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측으로 있습니다. 측. 그래서 그 중국 당나라 시대 유명한 여자 황제 측천무후. 그다음에 그 청나라 시대 임측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측서. 근데 우리 그 한자를 측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보면은 요즘 임측서는 임칙서, 임칙서 이렇게 써요. 측천무후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측자로 쓰는데 임측서는 임칙서 이렇게 쓰더만. 그 다음에 법률을 때 또 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 범자도 있고, 뭐 규범인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네, 만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다. 상선약수.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최고로 좋은 것은 물이다. 근데 노자가 어디에서 이 말을 했냐면은 도덕경을 지은 곳인데 함곡관이 있습니다. 함곡관. 함곡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함곡관입니다. 함곡관을 지나면은, 이게 이제, 관동이라고 하는데, 진나라도 역시 함곡관을 넘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이 함곡관에 대한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이 함곡관에는 한 사람이 지키면은 만 명의 군사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함곡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쫙 이렇게 있고 여기가 건물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진시황 때보다 약 40m가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지나가기가 불편했겠죠. 여기 함곡관에 가면 도덕경을 여기서 이 노자가 지었는데 아주 거기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법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 죄가 있고 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벌이 있고 그들 벌, 그 다음에 이게 형, 형벌할 때 형이 또 있죠. 형. 자, 이 죄라는 것은 이 글자가 이 넉사자로 생각하는데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자입니다. 이렇게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물망자. 망. 그래서 그물도 그물도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망이 있고 라가 있습니다. 망이 있고 라. 이 라. 망과 나는 또 틀려요. 망이라는 것은 물고기 잡는 그물을 망이라고, 새를 잡는 그물을 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할 때 망라 이렇게 쓰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법에서 보면 이렇게 법, 헌, 규, 칙, 율, 범, 뭐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쳐줄 때는 우리가 그 전에도 삼강오륜 할 때 삼강오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잘 갖추게 하려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기강. 그럼 기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기강. 기강.
기강이라는 것은 이 여기 망라할 때 이 나오는 말인데 이게 그물인데 그물을 가지고 기강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가 있습니다. 그물을 칠 때 요것이 이것이 뭐냐면 벼리줄기 벼리줄 칸 그런데 여기에 치는 것은 조금 더 약해요. 야구 이게 기입니다. 이게 기.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강이에요. 강. 이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늦춰버리면은 기강이 풀어져 버리죠. 근데 이것을 단단히 잡아당기면 기강이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갖다가 법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끈을 가지고 딱 잡아당기는 거, 고기 잡을 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강을 확립시킨다. 이런데, 그러면 요게 기고 요게 강인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도, 이렇게 날줄이 있고, 이렇게 시줄이 있는데, 그때 이거, 이것은 뭐냐? 날줄은 경입니다, 경.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줄은 뭐냐면, 위라고 합니다, 위. 그러니까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옛날에는 형벌이 태, 장, 도, 사, 볼기 치고 난장을 치고, 이 도라는 것은 고생을 많이 시키는, 징역살이 하는 것을 도라고. 요 유배고, 사는 사형을 차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한자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어려운 자가 있지만은, 그 한문을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한자만 좀 잘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지금 일본이 오히려 더 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할 것 합니다.